음성의 한 메추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이틀 사이 80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됐는데 지난 AI 발생 기간 전체 살처분 수의 25% 수준입니다.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해 충북도교육청이 모듈러 교실 설치를 추진하자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교실을 만드는 거 아니냐는 주장인데 모듈러 교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충청북도가 지역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로컬푸드 운동을 본격 추진합니다. 로컬푸드 매장 확대와 전담 부서도 신설할 방침입니다. 건강 분말식품에서 쇳가루가 또다시 검출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제품 30%에서 기준치를 최대 22배나 초과하는 쇳가루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음성의 메추리 농장에서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확인된 데 이어 인근 농장에서 추가 의심 신고가 접수돼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살처분 범위가 반경 3km에서 500m로 좁혀졌지만 벌써 80만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어제 음성의 한 메추리 농장에서 검출된 AI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충북에서는 지난 3월 11일 이후 약 8개월 만입니다. 해당 농장의 메추리 77만 4천 마리는 살처분이 완료된 상태. 의심 신고도 추가로 접수됐습니다. 해당 메추리 농장의 반경 10km 이내 99곳의 농장에 대한 일제 검사를 시행한 결과 990m 떨어진 육용 오리 농장에서도 AI 의심 사례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고병원성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이 농장에 오리 2만 3천 마리도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바이러스는 야생조류를 통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발생 농장 반경 10km 이내 모든 가금 농장에 대한 이동 제한 조처를 내렸습니다. 이동 제한된 구역에 대해서 소독과 모든 가금에 대해서 AI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살처분 범위는 지난해까지는 발생지 3km 반경이었지만 현재는 그 범위가 반경 500m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그럼에도 이틀 사이 살처분된 가금류수만 80만 마리에 달합니다. 이는 벌써 지난 AI 발생 기간 전체 살처분 수의 25% 수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 범위의 확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최근 청주의 한 초등학교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당국이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겠다고 하자 일부 학부모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모듈러 교실이 마치 공사 현장의 컨테이너처럼 인식됐기 때문인데요. 교육당국은 오해라는 입장입니다. 홍우표 기자가 모듈러 교실이 뭔지 알아봤습니다. 최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경북의 한 초등학교를 찾았습니다. 증축 중인 이 학교에는 지상 3층 규모로 모듈러 일반 교실과 화장실 등 18실을 임대로 설치했습니다. 유 장관이 모듈러 교실을 직접 둘러본 것은 학부모들의 우려에 따른 것입니다. 가장 많이 이제 걱정을 하시는 게 이제 화재 우려, 안전성 우려 이런 부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조달청하고 소방청하고 지난 7월 달에 이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실제 상당수 학부모들이 모듈러 교실하면 옛 컨테이너 교실을 연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엄연히 다릅니다. 강당과 급식실 등 일종의 공용 공간 설치 비용을 포함할 경우 모듈러 교실 한 개실의 평균 가격은 3억 원 가량으로 웬만한 아파트 한 채 값입니다. 비싼 이유는 무엇일까? 비용이 좀 있는 이유가 그런 안전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실제 건축물하고 거의 같게 이제 충격을 시키다 보니까 40년간 거의 건축물하고 똑같이 장기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모듈러 교실을 도입하기로 한 충청북도 교육청이 컨테이너 아니냐는 말에 펄쩍 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난해까지 도내 유치원 두 곳이 모듈러 교실을 임대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만족도는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건물이 예쁘고 넓고 쾌적해서 이게 모듈형 건물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이제 공간이 넓고 화장실 같은 것도 굉장히 넓어서 아이들이 사용하는데 좀 좋았고요.
다만 장애인 시설의 확충과 층간소음 감소 방안 등 세세한 개선은 필요합니다. 예측하기 힘든 교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은 모듈러 교실이지만 학부모들의 막연한 불안감과 선입견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가 도교육청의 고민으로 남아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신설학교 학생 수 예측은 신도하지 못한다는 교육계 내부의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만큼 학생 수요 예측이 어렵다는 얘긴데요. 이런 이유로 충북교육청은 모듈러 교실을 적극 도입할 계획인데 교육 수요자들을 잘 설득하는 게 과제입니다. 계속해서 진기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개교한 오창 생명초등학교는 개교 직후부터 과밀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당초 예상한 규모는 18개 학급에 600명이었지만 올해만 27개 학급에 675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학교 신설 계획 수립부터 실제 공사 기간을 거쳐 개교까지는 적어도 3, 4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 교육 수요의 변화를 예측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개교 직후 증축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학교는 다시 2, 3년간 공사판이 되는데 이 기간 음악실이나 미술실 등 특별 교실을 전용하는 것보다는 모듈러 교실을 활용하는 게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일시적 과밀 현상이 빚어질 때입니다. 인구 유출로 학생 수 감소가 뻔히 예상될 때 철근 콘크리트로 건물을 증축하기보다는 모듈러 교실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내년 예산에 92억 원을 편성해 29개의 모듈러 교실 구매를 추진하는 이유입니다. 사용 기간이 3년 미만이면 임대, 그 이상이면 구매가 경제적이라는 설명입니다. 모듈러 교실은 6개월 정도면 설치가 가능하고 과밀되는 기한 동안만 설치해서 활용을 하고 과밀이 해소되면은 또 다른 필요한 목적으로 다른 쪽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어서 과밀 해소에 있어서는 모듈러 교실이 가장 적합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도교육청은 이미 구매가 진행 중인 모듈러 교실뿐만 아니라 앞으로 임대 또는 추가 구매를 통해 신증축과 함께 과밀 학급 해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침입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기후위기는 먹거리 위기도 함께 몰고 왔습니다. 농산물 유통이나 장바구니 물가가 심각한 문제로 피부에 와닿고 있는데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가장 주목을 받는 건 바로 로컬푸드입니다. 지역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로컬푸드 운동이 도정 주요 과제로 본격 추진됩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청주현 초등학교 점심시간입니다. 학생들이 배식받은 메뉴는 소고기 콩나물 비빔밥과 사과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식재료의 3분의 1을 친환경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 및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로컬푸드 및 친환경 농산물 사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농업인과 협동조합,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먹거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를 구축해 지역 농업인들이 대형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더라도 지역에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단체 급식이 이루어지는 학교와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안정된 소비 체계를 구축하고 중소 농업인들의 재배 품종을 파악해 식자재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 기반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소규모 생산 농가들도 지역 내의 경제의 어떤 그 구조, 순환 구조 속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생태적, 사회적,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먹거리와 농업 부분, 또 지역 부분에서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취약계층이나 독거노인에 대한 푸드 기부를 통해 먹거리 복지 정책도 추진합니다. 도민들의 건강이고 또 도민들의 생명이고 또 이게 잘 되면 우리의 미래 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충청북도는 로컬푸드 매장 확대와 함께 내년 먹거리 선순환을 위한 전담부서도 신설할 방침입니다. CJB 김기수입니다. 2년 전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있는 논이분말에서 쇳가루가 잇따라 검출되자 정부가 금속성 이물 제거를 의무화하는 등 대대적인 재발 방지를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또다시 시중에 유통 중인 건강분말식품의 30%에서 기준치를 최대 22배나 초과하는 쇳가루가 검출됐습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건강분말식품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가장 많이 팔리는 4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신형 허브에서 제조한 강황 분말에서 기준치의 22배가 넘는 226mg의 금속성 이물이 검출됐고 대성의 강황가루에서도 16배의 쇳가루가 나오는 등 모두 12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조사 대상의 30%에 해당하는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이 발견된 겁니다. 쇳가루라든지 금속 파편, 철사, 칼날 조각 등을 말하며 이러한 이물은 분쇄 이후에는 충분한 자력을 가진 자석봉을 이용하여 금속성 이물 제거 공정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이 중 20개 제품은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 금속성 안전 기준에 적합하다는 시험 성적서까지 버젓이 게시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미게시한 제품보다도 부적합률이 높았습니다. 시험 성적서조차 믿을 수 없는 형국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안전기준을 초과한 12개 사업자에 대해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금속성 이물 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자발적 회수와 함께 제조 공정 및 표시 개선을 권고했고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제품의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하고 표시 사항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국민 건강을 해친다며 식약처까지 나서 각종 대응책 마련에 나섰지만 쇳가루 분말은 여전히 소비자 식탁에 오르고 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지난달 2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란 말 그대로 스토킹,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인데요. 기존에는 스토킹이 경범죄 처벌법 중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돼 가벼운 처벌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보시는 것처럼 형량이 가중됩니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20일 만에 충북에서는 35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작년 한 해 총 신고 건수가 90건인 걸 보면 법 시행 이후 신고가 급격히 늘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현재 4건이 입건돼 경찰이 조사 중에 있는데요. 첫 입건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해자인 40대 남성은 헤어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남자의 집을 4번이나 찾아갔습니다. 또한 무려 39번에 걸쳐 헤어질 것을 강요하는 문자를 보냈는데요. 결국 현장 검거됐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가 있을 때 스토킹을 범죄로 보게 되는데요. 또 다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해자인 30대 남성은 지난 9월부터 2개월간 특별한 이유 없이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집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또한 현관문 외시경을 통해 지켜보는 행위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스토킹 처벌법으로 입건됐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의 시행 초기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안정적인 정착으로 스토킹이 심각한 범죄로 확대되는 것을 막고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지속적인 행동은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인식이 사회에 정착되어 나아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25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청주에선 서울 확진자의 50대 가족 1명이 무증상 확진됐고 발열 증상을 보인 40대 외국인이 자가격리 중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천에선 60대 등 일가족이 확진됐는데 가족의 접촉자 1명도 코로나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보은에선 대전 확진자의 지인 2명이, 증평에선 안산 확진자의 접촉자 2명이 각각 확진됐고 음성에선 발열, 근육통 증상을 보인 외국인 근로자 2명이 코로나에 확진됐습니다.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8,280명으로 늘었습니다. 검찰이 라임 자산운용펀드 로비 혐의를 받고 있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선고 형량과 같은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 2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청주 상당 선거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라임 부사장 등으로부터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요청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 2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이 당시 우리은행장을 만났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내년 예산을 3조 182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올해 본 예산보다 4,300억 원, 비율로는 15.8% 증가한 것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 회복 지원 사업으로 1,082억 원, 역점 시책인 아웃도어 스쿨에 168억 원이 지원되고 저소득층 학생 1인당 10만 원씩 학습 특별 지원금 11억 원이 새로 편성됐습니다. 도교육청은 2022년도 예산안을 내일 도의회에 제출합니다. 지난해 충북에서 위암, 대장암 등 4대 암과 만성질환 진료 건수가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농촌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인구 10만 명당 암 진료를 많이 받은 지자체 순위에서 옥천군은 위암 분야에서 728명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괴산군과 단양군은 대장암 진료 인원이 전국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로 많았습니다. 또 단양군은 당뇨 진료 인원도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주시가 가로등과 보안 등 공원 등 하천 등에 부여된 표찰 번호를 경찰청과 소방본부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본부는 위급 상황이나 사고 발생 시 주소가 표기된 표찰 번호를 활용해 현장 위치 추적에 나설 계획입니다. 청주에는 6만 2천여 개의 조명 등 표찰 번호가 설치돼 있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가 현관 등 경찰서 일부 공간을 활용해 오는 30일까지 2021 다기의 품격과 국화의 향기 전시회를 진행합니다. 직원들의 정서 함양과 민원인에게 마음의 여유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전시회는 천미선 도자기 면인의 다기와 인석 이중찬 씨의 국화 100여 점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청주시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가 오늘 청주시 상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청주 상생포럼 송재봉 대표 등이 참석한 오늘 간담회는 코로나19 극복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상인 대표들은 권역단위 디지털 시장으로의 전환과 중앙과 지방의 연계로 사업의 장기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충주시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충주시 의원들 주도로 가결된 건설 폐기물 불법 투기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 결의안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은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결의안은 지방자치법과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에도 위반된다며 입법기관에서 위법 행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동군이 미래의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는 일라이트 산업 활성화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선 일라이트 산업 활성화를 위해 영동군과 충북연구원이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일라이트 산업 육성에 함께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시제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